자랑스러운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시당위원장님 기동민 위원장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공동선대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선대위를 구성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든든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선대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집권 후에 어떻게 할지가 다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당의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이 다리 부상을 입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고도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에 열성이시고 우리 당 선대위를 정말 물샐틈 없이 단일한 대우를 이렇게 확실하게 단결시켜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상임선대위원장님의 이 족발이 발목도 진짜 응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목이 갑자기 족발이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이거 갑자기 얘 아닌데. 제가 귀장 떠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